오, 오빠 둘다 그런다, 둘 다. 둘다 딸랑딸랑, 둘 다. 어, 둘 다, 둘 다. 둘 다, 받쳐, 받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과연 자리가 있을지. 그래도 평상시보다 오늘은 일찍 도착했어요. 초안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라 그래도 일요일도 사람이 좀 있을 텐데. 와, 바람 많이 불어서 대양도 겁나 출렁출렁 되네. 여기 한 팀, 두 팀. 우리 그때 그 텐트, 큐브 텐트 있죠? 그 사장님 아직도 계세요. 바람 세네. 앞에 나와도 세긴 세다. 바람! 바람이 얼마나 센가 확인해 봅시다. 많이 세네. 근데 아직 계시고. 겁나가 보이지? 이렇게 가라. 월요일까지. 텐트를 잘 쳐야 되겠네요. 너무 바람이 이렇게 세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할게요. 바람 많이 불어요. 10분에 첫 캐스팅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도다리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또 잡아봅시다. 아이씨, 바람 죽었다 싶었더니 또 바람 부네. 이런 진짜. 오늘 바람이 심하네. 지금 오셨어요, 지금. 지금 텐트 받았어요. 자연유 여자친구분하고. 그리고 몇 번 사용할지도 아차나 보이네. 너 근데 이거 접는 거 아니? 아, 그거 왜 우리가 보냐?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주신대. 색깔 틀린데? 색깔 틀리네. 블랙에 옐로우네. 바로 이렇게 되죠, 쉽게. 근데 부피가 크다는 거. 금요일날 오지? 금요일날? 그러면 내가 여기다 털어도 되겠네? 펼치기 편하고 세팅 철수가 빠른데 단점은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거. 큐브 텐트는 모양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 한 이렇게 생겼어. 사이즈 차이, 나머지는. 커버 있었네요. 비 올 때 덮는 거. 아, 그러면 우리 비닐 세트 안 덮어도 되겠다. 비 온다고 해서 지금 위에 또 씌우는 것까지 덮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날려가지고. 여기 자리가 넓네. 이게 우리 그 사이즈네? 어? 사이즈 똑같아, 우리가 산 거랑? 아니, 우리 거보다 약간 작아, 10cm. 아, 그러면 뭐 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 우리가 산 거보다 약간 작대요. 우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샀고. 괜찮은데? 그죠? 자리. 아, 근데 나도 입구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큐브 텐트라 접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여기 접히는 부분이라 입구를 이렇게밖에 못 낸대요. 자, 여러분 다 세팅됐습니다. 와, 근데 비 많이 올 건가 보다. 깜깜하다, 깜깜해. 먹구름 봐요, 깜깜해요. 자, 조이기도 편하죠. 스토브가 세라. 길게 해놨으니까 중간을 리본으로 묶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요. 땡기기도 좋고. 네, 기존에 이거는 정말 싸구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 플라스틱은 이거. 네, 이거 진짜 옛날 텐트에 나 쓰는 스토브인데 이거. 진짜 조이지도 잘 않아. 이렇게 쇠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장비 설명을 드리면 낚싯대는 레드포스의 GT3045, 릴은 레드포스의 BR8030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레드포스의 모노 2.5호를 가지고 35호 봉돌에 하고 있고요. 하나는 2단 채비, 하나는 구멍 채비로 해갖고
세이코바는 13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주둥이 끼기. 근데 이번 주에가 좋지가 않네. 세상에. 참 그러고 보면은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처음 보는데도 이렇게 되게 금방 친해져. 낚시 이야기 하다 보면. 다리가 좀 나. 아까 전보다 확실히 여러분들 바다 상태가 노을이 좀 잠잠해졌어요. 바람도 아까 전보다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날 이 시간쯤 도다리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늦은 시간에 좀 나오긴 해요. 6시 넘어서 지금 이제 7시 다 돼가는데 이때쯤이 조금 입질이 좀 올 텐데 조금 입질이 와야 되는데. 범범범범범범범 도다리 안 나와라이. 배고파. 입질아 와라이. 한 마리 잡고 먹방 가자.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그래, 야, 지렁이 세 마리 다 이제 바다에 있어. 불가사리가 다 먹은 거 아니니? 뭐지? 입질 없이 먹었어? 텐트 안에 불 켰는데 저 블랙 텐트는 되게 어둡네. 난로만 키셔네. 오빠 입질이다. 왔어. 여기 입질 왔어. 빨간색 불. 자, 또 딸랑딸랑 거려. 먹어. 오빠 둘 다 그런다. 둘 다 딸랑딸랑. 둘 다 받쳐. 둘 다 빨간색으로 변했다. 둘 다 받쳐. 봐봐. 받쳐. 얘도 왔어. 얘도 깜짝거렸다. 둘 다 왔다. 왔어. 어때. 뭔데? 저건 햇대인가 봐. 이상한 건 아닌데. 햇대인가 이거. 햇대? 햇대라 그랬나? 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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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햇대죠 이거. 그럼 210처럼 안 보이니? 210에. 왔다. 왔어. 들어와. 하토니 키보다 길어요. 들어와. 뭐야, 아까 큰 거 걸렸다며. 따였나봐. 아씨, 그 아까 커트라니까 말을 안 듣노. 끌어. 끌어. 큰 놈이야. 왔어. 큰 놈이래. 근데 뭔데. 뭐야. 게르치야? 게르치네, 게르치. 야, 사이즈 괜찮다. 야, 외줄채비에서 나왔어? 자, 30 되죠? 30. 되죠? 삼자다. 30. 찰리 왔다, 찰리. 응, 찰리. 찰리, 밥 먹었어? 찰리 밥 줄까? 뭔 소리인지 알지? 이거 이 밥소리. 찰리 채플린 찰리. 뭔데? 주셨어 사장님? 어묵이야. 지금 추웠다 뭐. 진짜? 어묵하고 문어 주셨어요. 사장님이 술 안주를 챙겨주. 아까 술 언제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어 하고 어묵 챙겨주셨어요. 어우, 이렇게 귀한 거. 두껍고 잘 싸놨다. 봤어? 나무젓가락 날아가면서 봤어? 치는 거? 우와, 대박.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밖으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 찰리 들어가자. 찰리 비 온다. 비 와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저희 텐트 세팅해 놓은 거. 이렇게 큐브 텐트 아니에요. 블랙입니다. 블랙. 이렇게 큐브 텐트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럼 빗소리 들리시죠? 비 오고 있어요. 계속 줄줄 내립니다. 근데 고기가 익었을까? 그러니까 얼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새끼는 야야야야 밑에 판 있는데? 그렇게 둘 거야? 탄다 닭자. 그 사람이야? 맛있게 잘 됐습니다. 됐죠? 맛있겠죠? 얼큰 동태 매운탕. 비 오는데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동태찌개에다가 응? 소주 한잔 딱 좋은데.